네,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결국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 꽤 컸고요 이미.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전 세계에도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뭐 짚어보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 또 정통하신 한 교수님을 저희가 오늘 예, 모시고 예.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조심스럽게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유라시아 학과의 정재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유라시아 학과면 유럽과 아시아를 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뭐 그 가운데 동네를 집중적으로 본다는 겁니까? 예, 예. 종종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유럽과 아시아를 다 본다기보다는 네. 거꾸로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있는 아. 주로 옛 소련권 국가를 중심으로 아, 딱 여기네요. 예, 예, 맞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예, 소비에트 연방. USSR. 예, 맞습니다. 그쪽을 주로 공부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렇습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러시아 유라시아과로 또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러시아 앤 유라시아. 예, 맞습니다. 아, 러시아 쪽이 그렇게 뭔가 우리가 막 공부하거나 연구해야 될 필요가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이군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네. 그것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 어쨌든 우리 주변의 4강 중에 하나로서 여전히 중요하고 또 네. 우리 이제 시장이기도 하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럽까지 연결된다면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지금이니까 그렇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하고 소련하고 대결하는 게 뭐 영화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저도 뭐 로키라는 네. 영화 봤는데 옛날에 드라고라고 예, 예, 맞습니다. 소련 선수로 나오고 그랬던 예. 기억이 있는데 아~ 예, 예. 옛날에 네네. 이제 공공의 적이었죠 맞습니다. 뭐. 네.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고 네. 그 이후로는 뭐 그냥 중동 쪽에 약간 트러블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G2로서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조금 이제는 한물간 종이호랑이 됐나 싶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가 아주 주인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가 의도한 건지 아니면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아 예, 이건 사실 좀 긴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러시아가 이제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굉장히 크게 국력이 약화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크게 약화됐었다가 2000년대에 이제 소위 푸틴이 들어서면서 공교롭게도 당시에 이제 석유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또 그리고 그 전에 옐친 시대 때 있었던 부패한 그런 구조들을 많이 없애면서 성장을 크게 했었죠. 그러나 이제 2008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 맞으면서 잠깐 휘청했다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석유가스의 수요가 있는 한 가스 세계 한 2위 뭐 3위 되는 그러한 수출 국가로서 계속 기본적인 어떤 그 토대를 가지고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우크라이나 사태 요거를 현재 상황 이제 업데이트된 걸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본 거는 러시아가 일부 군대를 철수했다. 다만 이제 군과 뭐 장비들 다 철수한 건 아니고 이제 인력은 좀 철수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좀 놓고 간 것 같아서 아직은 뭐 안심할 수 없다. 요 정도가 지금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훈련하다가 복귀를 한 거죠. 아, 훈련하다가 복귀했다. 네. 이거 예, 맞습니까? 예. 아 예. 그거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러시아 쪽 입장입니다만 네. 지금 이 모든 것은 침략을 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 입장입니다. 네. 모든 게 예년에도 항상 있었던 군사 훈련의 일환이다. 러시아 쪽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근데? 예전에도 계속 이 시기에 있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크게 집중시키진 않았죠. 아, 그러니까 네. 분명히 그거는 이제 위협은 맞는데 네. 어쨌든 그 훈련에 예정된 훈련에서 물러나는 중이다. 그러니까 즉 침략의 의도랑 상관없이 우리는 훈련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어쨌든 네. 국경지대에서 일부 군대가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지역에 여전히 그 야전 병원이라든지 일부 무기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위협은 충분히 줬고 그 효과는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의도했던 효과는 무엇이고 얻은 게 뭡니까 정확히? 예,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질문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쭉 네. 이제 풀어 나가야 될 텐데요. 네. 일단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러시아가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그동안에 1991년 이후에 쭉 진행되었던 나토의 동진을 어느 정도 막는데 그리고 막고자 하는 그 이유를 전 세계에게 알렸다는 것.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안보의 위협을 이제 그 전 세계에 알렸고 그동안에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었던 네. 유럽과 미국에서 어쨌든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끊임없이 심지어 모스크바로 독일과 프랑스의 두 대통령과 총리가 날라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중국한테 완전히 눌려졌던 러시아의 자신의 어떤 그 입지를 위상. 예, 위상을 다시 한번 우리도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여기저기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가 바랐던 바예요? 일단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것만은 아니죠. 당연히 러시아는 지금 그 나토의 동진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까지 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나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 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렇죠. 안보기구죠. 예, 예. 군사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완충지대 없이 직접 국경선을 맞닿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이제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제 훈련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제 미사일 기지 같은 것들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네. 그것도 러시아에게는 뭐 거기서 만약에 발사했을 경우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발사하면 뭐 모스크바까지 한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또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나토의 가입이 우크라이나가 가능하게 하려면 국내에 분열이 없어야 되거든요. 내부 분쟁이 없어야지 그 나토의 가입의 조건입니다. 네. 그 얘기는 곧 지금까지 러시아가 너무나 당연히 여겨왔던 크림반도 합병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돈바스 지역을 여전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면으로 다시 등장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실제로 회복하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아야 하는 네.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어려운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러시아는 전쟁 만약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온 거고 그걸 시장이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나 저는 이제 다른 데서도 좀 많이 주장을 네.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러시아는 전쟁은 하지 않는다. 왜요? 러시아는 이제 전쟁을 해서는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 어디 작은 나라들끼리 전쟁을 해도 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이 거대한 러시아가 만약에 이런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당장 유럽은 불바다가 될 것이고요. 네. 너무나 아시다시피 남미 문제라든가 또 경제 문제 또 러시아가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한층 더 뭐 그게 국지전이 됐든 전면전이 됐든 한층 더 이제 뭐랄까요 세계 사회에서 고립되고 네. 그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겠죠. 러시아의 지금 유일한 수출인 큰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인 이제 가스도 많이 대체를 하려 할 것이고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걸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뭐 도저히 그리고 내부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경제 위기라든지 그랬을 때 이제 내부의 그 불만 세력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푸틴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로 나갈 수도 있겠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불안도 야기할 수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는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볼 때 사실 잃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전쟁을 감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인 거네요. 그런데 그 거꾸로 만약에 지금 교수님 분석하셨던 것처럼 야, 러시아가 어차피 전쟁으로 못해 쟤네 하면 다 망하는 걸 지네들이 알고 있는데라고 만약에 서방이 생각한다면 혹은 우크라이나가 생각한다면 러시아의 위협이 전혀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저런 뭐 예를 들면 군사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별로 위협이 안 되고 그럼 오히려 러시아는 더 자기 수에 자기가 그냥 걸려버리는 그런 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러시아가 전쟁 자체를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돈바스 지역의 두 공화국이 있습니다.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공화국. 그다음에 이제 크림반도. 아시다시피 네네. 크림반도는 아예 러시아가 합병을 예. 했죠. 바로 얼마 전까지 2014년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림반도 합병은 그렇다 치고 두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승인이 안 난 국가이고 네. 일종의 내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 지역에 지금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거 자체가 이제 러시아는 물론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바로 이러한 상태도 하나의 전쟁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두 지역을 더 확대시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용병을 동원해서 가령 가짜로 공격을 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우리 시민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또 직접적인 원조를 하거나 그러니까 직접 전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도 내전 상태도 분명히 위협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도로도 얼마든지 그렇죠. 개입하는 예. 수준을 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저 겨울에 막 많은 그 국제적인 반대 여론에 불구하고 이렇게 막 위협을 가야 했던 그리고 또 막 위기를 고조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푸틴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정치 지지율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뭔가 좀 불만을 밖으로 돌릴 뭔가가 좀 필요했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위기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고조되면 자신들의 수출 품목 1호인 그 천연 자원들의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실제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별로 그렇게 손해 볼 게 없는 장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인 어떤 그 위협이, 군사적 위협을 만들어낼 때는 많은 경우 국내적인 요인이 굉장히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걸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국내적인 어떤 불만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푸틴은 현재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 팬데믹이다 뭐다 해서 또 서구의 또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푸틴의 지지율을 많이 떨어뜨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불만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2014년 크림반도 합병할 당시에 한 60% 50%로 떨어졌던 푸틴의 지지율이 갑자기 8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푸틴의 그러니까 국내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카운터파트인 미국도 맞아 떨어졌다는 부분도 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예, 미국도 바이든의 인기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네. 또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아직도 확고한 어떤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략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대호주를 비롯한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도 바뀌어가는 와중에 뭔가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나토 가입을 요구하는 그런 걸 잘 받아 안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유럽에서의 안보는 우리 미국이 지킨다, 그런 걸 좀 보여줄 필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이 지금 계속 미국과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러시아와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러시아는 파고들었고, 미국은 다시 한번 유럽을 트럼프 시대 때 많이 소원해진 유럽을 다시 네. 한번 미러 동맹에 맞서는, 아니 중러 동맹에 맞서는 하나의 그 거대한 동맹체로 다시 유럽을 끌어들이고 싶은데 네. 이 안보 위협을 좀 강조하는 것만큼 큰 없죠.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약간 상상력이긴 합니다만 예, 예. 푸틴이랑 바이든이랑 뭐 꼭 짜고 치는 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서로 이제 알고는 있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긴장이 고조돼서 내가 뭐 나토 쪽으로 막 힘을 싣고 갈등 고조시키면 또 러시아 푸틴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나도 좀 정치적으로 위상도 올라가고, 이런 걸 서로가 알고는 있겠네요. 그렇죠? 뭐 완전히 짜고 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뭐 그런 걸 서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제된 관리된 갈등을 만들고 있듯이, 아마 미국과 러시아도 겉으로는 저렇게 으르렁거려도 아마 그런 부분들도 서로 이용하는 걸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약속 대전까지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뭐 그냥 뭐 음모론인데요. 네. 예, 어떤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 사태가 전환점이 되려면 소련 입장에서 무엇을 얻어야 죄송합니다. 소련이 아니죠. 예, 부시대 사람이다 보니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걸 얻어야 실리를 얻었다라고 해서 물러날 수 있는 거고, 또 역시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전환점이 네. 되어야 그렇죠. 러시아 사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별 염려가 없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그 말씀드리기 조금 전에 전에 조금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분명히 뭐 짠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번에 시장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걸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번에 이 전쟁 위기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군사적인 그 재배치를 네. 노출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까지 첩보를 계속적으로 그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들 모든 걸 다 언제 침공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러시아 침공한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 이거는 보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죠. 16일로 이제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첩보를 왜 일반 대중한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건 고도의 어떤 그 심리전, 첩보전도 있지만 심리전도 있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그만큼 너희를 보고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침략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우리는 그만큼 정보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많은 것들이 제한된
관리된 통제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러시아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토의 동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보에 더 이상 이 동유럽까지 모르겠으나 구소련까지 넘어오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네. 예,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뭘까를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한번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단순한 우크라이나 보호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 왜 16일 이걸 공개했냐고 이제 아마 기자들이 좀 물어보니까 그 아프간 사태 때 불만이 좀 많았었다. 소통이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르고 그냥 정부 알아서 처리한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좀 예. 예, 대중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니, 무슨 전쟁이 언제 일어날 거라고 그 정보를 알았는데 그거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맞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16일에 공포를 해버려갖고 그 나라가 러시아가 어찌됐든 16일은 쳐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푸틴한테 뭔가의 그 메시지를 이걸로 보낸 거든거나 하여튼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게 뭐 국민들 뭐 소통하려고 알려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한간에 하는 얘기는 네. 이제 이번에 이렇게 정말 그 협상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뒤에서 협상을 해서 뭐 크림은 인정하고 예를 들면 나머지 두 공화국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우크라이나에 예를 들면 넘겨준다든지 해서 해소를 하고 지금 심각한 중미 간의 네.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그런 어떤 시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과도한 것 같고 네네. 그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오히려 묶어서 중국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도 너희가 아무리 많은 그 경제적인 얽힘이 있어도 만만치 않은 위험한 상대다. 즉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유럽의 안보는 우리가 미국이 지켜준다. 네. 그런 거를 유럽에다가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네. 다시 한번 트럼프 시대 때 요원했던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를 복원을 해서 네. 중러를 견제하는데 힘을 합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도태평양 전략에 유럽도 끌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숨어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러시아가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건 아니면 과거 뭐 동유럽 국가 몇몇 나라들의 만약에 좀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거나 혹은 뭐 나토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 등이 나올 때 정말 이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것도 팩트입니까? 아니면 이건 좀 과장된 액션입니까? 예, 그거는 팩트입니다. 예, 올해 그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미국이 과거에 그 2차 대전 직후에 마셜 플랜으로 유럽을 부흥시켰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같은 체제니까 우리를 도와줄다고 생각을 했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원 빼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러시아가 부흥하는 걸 반대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져 오고 2003년 이쯤에는 이제 러시아의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이제 구 소련 지역의 소위 이제 색깔 혁명이라고 그랬고 네. 미국이 이제 소위 민주주의를 지원한다. 친미 국가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러시아한테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유엔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라크를 뭐 미국이 공격했다든지 뭐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미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 미국이 우리를 예뻐하지 않는구나.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나토와 EU의 동진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점점 축소시키는 네. 그런 이제 상황으로 판단하게 됐고 미국이 자신들을 적대하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럼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어쨌든 군 병력을 이전처럼 다시 이제 돌리려면 제일 필요한 명분 하나는 나토 가입 안 하겠다. 요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아마 뒤에서 어떤 형태로 타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토 가입을 유예를 하든가. 네. 아예 포기는 우크라이나로서 힘들 것 같고요. 미국도 너무 많이 지금 발을 들여놨죠. 거의 벼랑 끝 정수래 양쪽이 이제 굉장히 큰 충돌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네. 나토 가입을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는 안 갈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약간 유예. 약간 연기.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보자.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을 하려면 나토 회원국들 모든 분들의 어떤 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단계적으로도 지금 예비 맞습니다. 단계가 있고 본 단계가 맞습니다. 있는데 예.
현재 우크라이나는 예비 단계에 있는 거고 지금 본 단계로 올려달라고 있는 거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2019년에 이제 헌법에 우리는 완전히 나토에 가입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우크라이나의 바람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뭐 경제 모든 영역에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에 나토 가입 그 자체가 아니라 나토 가입을 위한 조건에 가장 방해가 되는 내부 분쟁 지역의 해결 이것이 러시아를 건드린 거죠. 지금 러시아는 어쨌든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고 네. 러시아 입장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나토 가입 그 자체가 아니라 나토 가입 그 이후 혹은 그걸 위한 조건의 충족이 결국은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거죠.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수위는 낮아질 수 있지만 맞습니다. 예. 우크라이나를 계속 분쟁 지역으로 묶어둬서 가입 조건 자체를 한다라면 이 위기는 사실은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수위는 지금보다 낮지만 상수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지역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이제 이번에 분명히 나토 가입을 완전히 포기를 못 시켰다면 러시아로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계속 분쟁을 더 격화시키거나 분쟁 지역을 더 확대시키거나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내에 친러 뭐 심하게는 쿠데타 아니면 친러 정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카자흐처럼 뭐 그렇죠 뭐 이제 카자흐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지금은 카자흐는 뭐 네네. 러시아가 쿠데타로 만든 예, 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네. 어쨌든 러시아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끌어오는 걸 많이 했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네. 색깔 혁명으로 넘어갔던 조지아도 계속 압박을 해서 다시 그 내부에서 스스로에 의해서 친러 정권이 등장하게 하는 거라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우크라이나는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방식을 쓸 수도 네.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를 생각하는 거는 어떤 편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들 뭐 상당수가 야 우리 러시아가 그래도 우리랑 친구인데 뭐 이런 생각 만약에 한다면 이제 러시아 작전이 잘 먹힐 텐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야 러시아랑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 이게 국민 전체적인 여론이 되면 아무리 러시아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네. 우크라이나는 이제 역사적으로 예전에 소련 시대 때 소위 이제 소련 정부에서 많은 탄압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예 그리고 네. 100만 명 이상의 기근이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100만 이상이 죽은 사건도 있었고요. 네네. 네. 근데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그 동슬라브 국가로서 역사도 공유하고 있고 네. 언어도 비슷하고요. 종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부 쪽은 굉장히 러시아에 친화적이고요. 본인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러시아랑 굉장히 친화적이고 네. 그것이 결국 지금 동부에 이제 분리 독립 운동을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에스닉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주로 더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같은 우크라이나 사람 중에서도 그런 친러시아적인 사람들이 많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서부라든지 수도 기예프를 비롯한 지역은 훨씬 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게다가 이제 완전히 러시아가 저렇게 한쪽을 많이 가져갔고 분란을 일으키기 네, 네.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아무래도 러시아에 좋은 감정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쪽이랑 동쪽이랑 여론이 많이 다르다는 건데 완전히 다릅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러시아가 뭐 이렇게 측면 지원이나 뭐 이렇게 은밀하게 뭘 좀 조장을 해서 오른쪽 동쪽에 계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반군이 형태가 됐든 아니면 뭐 선거가 됐든 이런 걸로 분리 독립을 얘기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그 분리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두 공화국으로 많이 이제 들어갔고요. 아. 지금 나머지 부분은 그렇진 않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진짜 친 러시아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아 도저히 러시아랑 우리가 완전히 손을 절연해서 못 살겠구나. 그 우리가 생각보다 유럽과 이쪽 서방 지역에서 우리 생각보다 안 도와주는구나. 안보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진정한 친러시아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러시아하고도 우리가 그래도 같이 잘 살아야겠다. 이런 게 이제 친러시아파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막 진짜 분리 독립이라든지 뭐 러시아의 완전한 조정을 받다기보다는 예. 그런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요번에 그 해외로 도망간 사람도 그 재벌이자 이제 친러시아 정당의 이제 대표가 지금 도망갔는데요. 도망갔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아 그래서 뭐 저 뉴스에는 뭐 할머니들도 총을 드는데 정치인들은 도망갔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아 물론 뭐 그 사람만 도망간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네.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아 친러 성향에. 예. 아 그럼 그 사람은 우크라이나에서 살긴 좀 어렵겠군요. 예, 좀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약소국의 서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면적도 엄청 넓더라고요. 이게 지도에서 보니까. 그렇죠. 인구도 5천만 명 가까이 되고 프랑스보다도 더 큰 유럽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곡창지대고. 요즘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며느리의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요? 우크라이나가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분들로 결혼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전에 이제 그 구소련 국가 중에 좀 헷갈려갖고 예. 예. 우즈베키스탄이나 우크라이나랑 헷갈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 예,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미녀의 나라, 뭐 미인의 나라.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아재들 또 그런 얘기로 빠집니까? 네. 아, 좀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뭐, 더 중요한 거는 네. 전쟁은 정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전 세계 분들이 어쨌든 관심을 가졌고 그 극한의 대립 혹은 뭐 극한의 갈등 상황은 약간 좀 수위가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지 또 시장이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은 이제 마음을 약간 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만 되면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안정을 좀 찾아가겠죠. 그렇죠. 지금 엄청 유가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보다 좀 낮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 과정 통해서 유가 석유나 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도 어느 정도는 이익을 본 것 같고 또 많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예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군산 복합체 뭐 미국이든 뭐 러시아든 그쪽도 이제 이번에 많이 자신들의 무기를 또 팔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아무튼 좀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불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이번 사태의 또 본질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유럽의 에너지 주권을 러시아가 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 그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에너지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을 저는 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완전히 잃었다기보다는요. 예. 뭐 아시겠지만 이제 프랑스랑 독일의 좀 차이가 입장이 차이가 있지만. 예. 단순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그 완전히 재생 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예, 특히 요번에 이제 뭐 핵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천연가스도 청정 에너지에 이제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수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쨌든 독일도 계속적으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지만 그런 것들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그 천연가스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주권을 잃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여전히 그 미국과 다른 것이 유럽은 여전히 러시아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맞습니다. 될 수밖에 없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래. 뭐 그 러시아에 투자해 있는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기업 이런 엄청납니다. 네네네. 독일 기업만 해도 한 5천 개 기업이 러시아에 있고요. 그러니까 떼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요 상황이 어떻게 갈지 이제 시나리오를 그래도 한두 개 혹은 두세 개 쓰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 이렇게 갈 거다. 어떤 상황으로 반지면 이제 이렇게 갈 거다라는 그 시나리오를 좀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도 한번 좀 대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예측한다고 참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네. 예.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현 이 긴장은 완화되겠지만 그 지역을 둘러싼 모든 것은 단지 유예될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큰 시나리오고요. 유예. 예. 이 상황 그럼 유지에 거의 그러니까 상수가 되는. 그죠.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철수하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아마 훈련은 더 할 것이고 앞으로도 매년 더 강화될 것이고 또 이번에 이걸 보면서 기존의 그 동유럽 국가들이나 반러시아적인 입장에 있는 발트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한층 더 나토의 안보 우산을 더 필요로 할 것이고 그래서 군비의 양쪽 다 증강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긴장은 아니겠지만 네. 항상 상수가 돼서 군사적인 충돌 직전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네.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토의 가입 이 문제도 당장 포기하는 형태로 아마 되지는 않더라도 뭐 연기한다 앞으로 계속 얘기한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러시아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이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그 위상을 네. 떨치는 것도 그리고 유럽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자신들이 기대했던 성과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도 그 정도에서 일단은 머물고 그러나 이제 끊임없이 갈등은 부추길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예측을 해서 조금 어두운 전망이 좀 있습니다. 이 사태의 메인 뭐 플레이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미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정도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고 예, 예.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은 이번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물밑에서 뭘 또 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 그 물밑에서 뭘 하고 있는지까지 모르겠지만 네. 아, 중국도 아마 사태를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겠죠. 근데 말씀 아까 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이 얽혀 있는 경제적인 거에 비해서 이제 러시아와 미국은 거의 얽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서로 크게 부딪힐 건 없죠.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으르렁대는 것 같지만 실제 군사적 충돌을 간접적으로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아마 뭐 대만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걸 또 염두를 두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는 좀 부차적인 얘기고 계속 이 상황을 주시를 하면서 네. 아마 보다가 추후에 이제 혹시라도 러시아가 전쟁이 만약에 돌입하게 되면 그때 이제 어떤 중재 내지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을 하겠죠. 지금은 아마 지금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러시아가 중국을 이용하는 거 알고요. 또 미국이 계속 자기와 러시아를 분리시키면서 자신들의 러브콜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은 중러대 뭐 미국과 유럽 혹은 일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서는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동맹하고 이렇게 뭐 그렇겠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걸 함부로 지금 딴 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딴 때 같으면 러시아에 당장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 그 동맹을 과시하고 그럴 텐데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거의 준군사적인 동맹까지 가다시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중국이 그렇지 않은 것은 정당성도 없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뒤집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한번 그런 얘기는 했죠. 이거는 미국이 시작한 것이다. 아 중국이? 예예. 예. 이거는 러시아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말을 지지했죠. 러시아는 전쟁 한다고 한 적이 없다. 근데 왜 자꾸 너희들이 그냥고 살짝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죠. 그저 정확한 그 며칠날 어떤 말 누가 했는지는 저도 지금 적어오진 않았는데 네. 그런 식의 어떤 약간 러시아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방송에 강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 한 건 미국입니다. 러시아는 한 번도 전쟁 우리가 하겠다고 하진 않았어요. 아 액션은 취했지만 예. 말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렇죠. 이거죠. 예, 그냥 위협을 최대한도로 한 것이지 이거를 우리는 전쟁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중국은 이제 그 입장에서 러시아를 지지를 하고 네네. 러시아가 만약에 전쟁한다 그러면 러시아를 응원하기 어렵죠. 그렇죠.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질문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예,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뭐 러시아도 약간 그런 게 있겠지만 미국이 어디까지 하는지 어디까지 그렇죠. 액션 취하는지를 좀 보고 그렇죠. 자신들이 대만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그거 두 가지를 얘기를 한대요. 저는 네. 좀 그건 또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대만을 군사력으로 위협은 하고 있지만 점령을 한다거나 저는 그런 시나리오는 조금 우리가 약간은 좀 걸러서 좀 봐야 되잖아요. 비판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각해집니까? 여기는 만약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만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력과는 비교도 안 되고요. 또 대만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는 아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제가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고 네, 중국 네. 전문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뭐 어찌 되었든 지금 21세기의 세계 주요 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가들이 네. 함부로 자신의 경제를 파탄시키면서까지 그런 행위를 하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저 유라시아 이쪽에 터키가 예, 예. 요즘 이제 분위기도 좀 안 좋긴 합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예, 예. 근데 계속해서 그 주변국들의 뭐 일라면 계속 뭘 끼더라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리비아까지 가가지고 네. 개입을 하고 있죠. 터키는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거? 예, 저도 뭐 그 터키도 이제 완전히 뭐 제 전문은 아니지만 네. 어디세요 정확히 그러면? 아 저는 이제 유라시아니까 이제 구소련 쪽이죠. 소련. 예, 예. 소련. 네, 근데 이제 구소련에 네. 근데 거기도 많이 끼던데. 예, 맞습니다. 이제 구소련에 네.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 스탄 붙은 나라들 네. 대부분이랑 뭐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이 같은 투르크 문화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터키가 처음에 소련이 무너지자마자 이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예, 어쨌든 터키는 네. 뭐 말씀드리면 뭐 이것도 뭐 긴데. 어쨌든 오랜 이제 그 친미적인 그런 역할을 하다가 네. 또 좀 더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이슬람 국가라는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역의 반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영향력들이 생기면서 지금 에르도안 같은 사람은 이제 이슬람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네. 오랜 그 터키 공화제 전통에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과 계속 갈등을 빚고 있고 결국 이제 터키는 그 지역에서 또 마침 또 이제 중동이랑 뭐 이란에 뭐
제재라든지 중동의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이용해서 네. 이제 중동의 맹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자 터키가.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앙아시아나 인근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국가들과 힘을 이제 여러 가지 영향력 미치면서 네. 이제 중동에서 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지중해나 거기 넘어서 리비아까지도 네. 터키가 이제 가서 군대를 보낸 등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터키가 요즘 보면 거의 모든 나라 문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니 자기네 나라. 근데 러시아하고 터키는 또 역사적으로도 아주 오랜 싸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의미의 유라시아를 차지하기 위한 네. 경쟁 국가 중에 하나였죠. 아, 그런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중앙아시아 거의 다 투르크계 국가였고 그래서 범투르크주의로 그쪽을 거대한 투르크 국가를 세우려고 또 했기 때문에 또 뭐 충돌했던 나라들도 그 하죠. 영광을 다시 한번 자기네들은 재현하고 싶은 마음도 뭐 있고 그렇게 완벽하게 영광을 재현하진 않더라도 네. 어쨌든 이 자신들의 그 국내 어떤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네. 그쪽에서 좀 뭔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말씀하신 것 중에 아무래도 러시아는 전쟁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미국이 자꾸 전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미국이 더 부추기고 있다라는 측면도 한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너무 한쪽만 나오니까 그렇죠. 조금 더 예. 그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예. 그렇다고 뭐 러시아가 뭐 잘하고 있다거나 그렇죠. 평화를 예. 지향한다거나 뭐 완벽하게 뭐 전쟁을 준비 안 한 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 안 하는 또 가입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얻는 게 있다라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에서 이런 정도 얻어야 요 수위를 좀 낮출까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 말고도 정말 얘기할 게 많은데요.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을 당장의 나토는 가입은 아니더라도 가령 우회해서 뭐 EU에 가입을 하는 것을 좀 더 추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좀 덜 반감을 갖는 그러한 방식의 경제적 통합은 그래도 뭐 근데 그것도 사실 러시아로서도 바라지 않은 겁니다. 어렵겠죠. 왜냐하면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거에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되게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뭐 안보적인 어떤 뭐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미국의 절대적 그 또 중요한 것은 이 민스크 협정이라고 그래서 네. 이 지금의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안정화시키는 협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민스크 협정이 프랑스와 독일 중심으로 맺어진 협정입니다. 즉 유럽이 주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자신들한테 EU 자체가 그 의사결정이 너무 복잡하고요. 음흠.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 네. 생각은 이번 기회로 이 안보 우산을 그 민스크 협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더 강력한 안보 어떤 협정 네. 그런 걸로 대체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유럽이 아닌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네. 러시아의 위협을 좀 더 과장 내지는 모두 다 느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그 미국 바이든의 지지율에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로 예를 들면 전쟁을 막았다는 정도라든지 지금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렇게 좀 그게 하나의 좀 쇼잉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쨌든 러시아랑 협상을 뭐 잘 마무리 졌다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굳이 지금 선거가 꽤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문제를 위기에 뭐 떡 완전히 그 역직 해소시킬 가능성보다는 좀 더 뒤에 이렇게 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만약에 예. 뭐 본인이 원했던 바를 얻었다면은 더 큰 성공을 거뒀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아프가니스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한 엄청나게 그 많이 비판을 받은 것들을 이번에 어쨌든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만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당장에 뭔가 확 해결 혹은 뭐 확 전쟁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위기 상황은 쭉 좀 유지가 어쨌든 힘의 팽팽한 대결이 좀 유지가 되다가 되면서 아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갈 것 같다. 예, 맞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나라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으면 네. 러시아가 엄청난 경제 제재 들어갈 거고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러시아에서 뭐 교민들의 안전도 그렇고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다 철수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 어떤 투자도 심지어 극동에서조차도 하기 힘든 제재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도 큰 손해죠. 맞습니다. 네, 네. 삼성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자동차도 러시아를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거든요. 엄청납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경제에도 하여튼 매우 중요한 문제인 이번 상황을 저희가 유라시아 전문가 국민대학교 정재원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채팅창에는 하정우 닮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주 들으신 모양입니다. 아, 지금 좀 살이 쪄서 현진영 씨로 좀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좀 두 분께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현진영 씨와 하정우 씨. 안경 벗으면 조금 더 비슷한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좀 딱딱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김먹방 가능합니까? 예. 김먹방? 아, 그 가져왔죠. 가능합니다. 다음에 갖고 오시면 김먹방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정재원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이쪽 문제는 아마 바로 하루 이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문제가 심화되거나 혹은 뭐 해결되거나 변화가 생길 때 다시 한번 좀 모시고 자세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